제가 지금부터 기법에 대해서 이제 바로 예시를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재료가 약한데 이거를 기법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법이 100% 맞나요?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재료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테마는 뭐예요? 로봇입니다. 로봇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 바로 제가 지금 예시를 드릴 건 바로 일진전기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개인 매매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거래대금이 당시에 제가 노란톡방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인데 일단 제가 이제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봉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연봉에서 여기서도 지금 연봉에서도 바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거래량부터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거래량을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2억 5천만 주입니다. 2억 5천만 주가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그 계산하는 게 있죠. 계산하는 거를 제가 조금 이따 일봉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연봉에서 제가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게 오랜 기간 이게 연봉이기 때문에 이 봉 하나가 1년이죠. 1년인데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낙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진 구간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가 됐으면 도대체 202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연봉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거와 지지와 저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봉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일봉으로 체크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최근에 올랐던 이유는 뭐죠? 바로 2차전지 양극재가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응급제 관련주가 또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응급제에서 실리콘과 합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배터리의 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진전기가 이틀 전이었죠. 급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보셔야 돼요? 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봉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으로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미 6,500원이었지만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하루 만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제가 비중을 높이려고 그랬나요? 비중 높이실 필요 없습니다. 비중 안 높이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필요 에너지는 아까 연봉에서 보셔가지고 환산을 하게 되면 약 천만 주입니다. 천만 주 약,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했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거. 예를 들어서 950만 주. 그래도 보셔야 돼요. 왜? 재료가 좋으니까. 그래서 재료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월 13일 날 바로 약 2,100만 주가 되었기 때문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우리 친장님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다른 종목을 매매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일진 전기 같은 이러한 포션 기법에 해당되는 그리고 재료가 좋은 종목들에 진입을 하셔서 마법과 같은 단 하루 이틀 만에 10%, 15%,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제가 연봉을 아까 괜히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죠. 장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결국엔 한번 20년도에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매물 소화를 하는데 매물 소화라는 게 단 하루 만에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봉으로 봤을 때 매물 소화를 얘기를 하게 되지만 지금 이러한 매물 소화 이걸 매물 소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은 매물은 충분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눈치 빠르신 분들 지금 이해되셨죠? 다시 말해서 연봉에서 크게 큰 지지와 저항의 어떠한 구간에서는 진입해야 될 구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P0에서 지금 P1도 보셔야 되고 P2도 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마술 기법, 포션 기법에 해당이 하면 일진전기처럼 이렇게 20% 급등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테마술사 계속 만나고 싶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기법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노란톡방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참여 코드 1123 적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이번 주 안에 이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검색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테마술사께서 검색기도 무료로 또 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방송 날이니까 오늘까지 단톡방에 입장을 하셔야 이 포션 기법과 함께 검색기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QR코드 또는 화면 상단에 있는 샵 3772번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강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마술사님.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론으로 하게 되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도 이론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당연히 이렇게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외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지금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진전기가 만약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거래대금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을 낮춰야 된다. 그래도 뭐 5%, 4%가 아닙니다. 15%, 20%, 많게는 50%, 60%, 100%까지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마법과 같은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꼭 숙지를 하시고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 바로 이거를 내 것다 마법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배운다고 해서 이와 같은 마법의 주문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얼마 전에 SPG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겪으셔서 내 것으로 마법으로 부리셔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러한 계좌를 정말 빨갛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또 한번 기법을 견주어서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제 포스코 엠텍은 지금 연봉을 보게 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연봉에서 어떠한 흐름이 발생이 되는지 바로 경험이 많으시면요. 저절로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이제 짚어드릴게요. 2018년도에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 이게 지금 뭐 20, 30%씩 오른 게 아닙니다. 300%, 400% 이상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게 된 거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바로 2차전지, 아르헨티나 여모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시총이 높죠. 시총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 다시 말해서 포스코 철강에 포장을 하고 있는 업체인 포스코 엠텍이 시총이 낮으니까 가벼우니까 많은 상승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이해를 하실 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예요? 테마술사입니다. 테마술사. 다시 말해서 이러한 종목이 갈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의 기대감만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상승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연봉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보죠. 이제 22년 바로 6억만 주입니다. 6억만 주기 때문에 6억 1,300만 주인데 요거를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이제 예상을 해서 조금 이따 이제 일봉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봉에서도 이러한 꼬리들이 많다. 이러한 꼬리 하나, 둘, 셋, 넷. 다시 말해서 이 구간에 있었던 부분을 몇 차례? 연으로 봤을 땐 네 차례, 4년 동안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했다. 이러한 트라이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다? 거래량이 적어도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세력들, 세력이 사고 팔고를 하면서 보통 매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매집을 하고 있어서 그 매집한 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롤링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요. 다시 말해서 사고 팔고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의 보유 수량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볼 수 있다. 차트 이해되시죠?
자연스럽게 연봉을 보게 되고 네 번의 트라이고 거래량이 적었는데 왜 돌파가 나왔을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걸로 딱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여기까지 보고요. 바로 이제 일봉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려보면요. 그래서 필요 에너지, 포션, 필요하게 된 거는 바로 약 2,500만 주가 필요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2,200만 주 제가 적어 놓은 이유 이해되시죠?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칠 수가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시면 제가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을 때 21선이 이탈하고 어떻다? 이렇게 돼도 좋아요. 이해되시죠? 이탈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빠져서 이탈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좋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추적 관찰, 종찰병을 보내도 되고요. 그렇죠? 종찰병을 보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수익을 다 낼 수 있으면 건물을 사겠죠. 빌딩을 사고요.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만큼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포션 기법에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여기는 P0고요. P1, P2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기,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이러한 검색기로 해서 종목들을 일일이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압축된 5에서 10종목을 압축을 하셔서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를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내 계좌의 마법을 부릴 수 있다라는 거. 시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엠텍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 제가 이제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핫 특징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신성 델타 테크인데요. 이제 신성 델타 테크든 재료가 지금 핫하죠. 바로 로봇이죠. 현대차의 로봇 모빈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느끼셔야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년도에 거래량이 증가가 됐는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락이 나왔는데 뭐가 됐어요? 굉장히 거래량이 급감이 됐습니다. 그럼 큰 흐름상, 우리가 큰 파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큰 파동상으로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일봉상으로만 많이 살펴보는데 이러한 큰 흐름상으로 해서 거래량이 없다면 이 구간은 페이크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캔들의 절반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바로 포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년도 거래량 대비했을 때 그러면 얘는 앞으로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연봉으로 바로 확인이 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큰 폭의 하락, 다시 말해서 2만 원에서 만 원 이상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감이 되고 5,800만 주입니다. 5,800만 주. 5,800만 주의 거래량이 되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일봉으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봉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한 구간들에서 보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제가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는 거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거래량이 말랐다. 추가 매수 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차후에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역배열에서는 거래량이 없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력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기관이나 외인들은 이러한 구간들에서 티 안 나게 매집이 들어갑니다. 그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거래량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가가 됐고 재료는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 에너지는 240만 주죠. 240만 주인데 단 하루 만에 이러한 1130만 주의 포션 기법에 부합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 P1 자리고 그 다음에 하락에 나오게 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그 매집이 들어간 자리들이 제가 느껴지는 그 지지와 저항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P1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P2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검색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기법들 도대체 어느 구간에 타점을 잡을까는 제가 이제 이것도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P구간, 다시 말해서 5일선과 이 10일선은 사이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설사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사실은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우리 테마술사께서 발견하신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면은요,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단톡방에 계신 분들께 검색기를 증정한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은 또 재방송도 제가 알기로 안 하거든요. 오늘 금요일 12시 방송 시간 동안에만 입장할 수 있다. 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아래쪽에 QR코드 계속 띄워드릴게요. 비밀번호 1123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 볼 텐데 오늘 또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알려주세요. 예, 마지막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뉴로메카는 이제 신규주라 사실 이제 이전 거래량이 없어서 제가 거래대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로봇스타, 로보티즈 접근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노란특방에 계셨던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한 이유,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겠죠? 다 끌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비중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통신 발달로 인해서 물론 비중을 100% 다 실어서 내가 나는 여기에 진짜 뭐 끝을 볼 거야.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지만 하락이 나왔을 때 리스크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비중을 크게 실을 수도 없고 이러한 포션 기법으로 해서 단기간에 많은 수익도 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로버스타 볼게요. 로버스타 제가 이제 연봉은 빼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빼고요. 바로 또 이제 필요 거래량 240만 주가 필요합니다. 1월 18일 날 여기 있죠. 요 구간에서 P1, P0는 이 당시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딱 보더라도 P0는 힘들었고 P1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P2와 P3도 예상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확인이 되고 하락이 나오는데 요 구간에서 접근을 해도 되고요. 뭐 결론적으로 하락이 나왔으니까 어떡하냐. 손절을 하셔도 됩니다. 손절을 하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로봇 관련주가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저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21선 이탈하고 여기서 뭐 어떻게 된다? 쌍바닥으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서 어느 정도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가능하죠? 포션 기법이 맞아떨어지고 포션 기법뿐만 아니라 재료까지 같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 제가 이제 검색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포션 기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손절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도 예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게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가지고 경험을 많이 하시면 이러한 종목들도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다른 로봇주들 제가 차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BB테크도 그냥 얘기하면 100%가 넘어요. 그것도 제가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로봇스타 지금 해당이 돼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황 말씀드릴게요. 상승이 나와도 좋지만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러한 구간들 이 밑에서 잡는 게 더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법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히든 종목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